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낫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스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에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되는 유다 지파의 가나안 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과 가나안 남방 그리고 헤브론을 공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랏세빌이라고 불리는 드빌의 정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드빌은 광야의 종착지고 남방 산지의 중요 성읍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이에 갈렙은요, 그의 딸 악사를 전승의 포상으로 제의하면서 사기를 붙었습니다. 그의 이런 포상의 목적을 살펴보면 싸움에 나서는 자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함도 있었지만 그뿐만이 아닌 참된 신앙인을 찾아서 사위를 삼으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신부를 맞이하는 값으로 전승을 걸었던 것, 고대 근동의 보편적인 풍속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아주 세속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 갈렙의 모습은요, 예전에 정복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언약만을 상기시켜줬던 여호수아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것으로 인해 사기를 붙돋는 갈렙의 모습을 찾을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첨가하고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보여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갈렙 유다 지파는 승리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2장 전체를 보면 어둡고 상당히 불안정해 보여요. 갈렙은 약속대로 온니엘에게 그의 딸 악사를 주게 됩니다. 온니엘은 악사뿐만 아니라 그가 정복한 드빌 성읍도 얻게 되죠. 악사는 온니엘이 차지한 드빌이 메마른 남방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는 아버지에게 윗셈과 아랫셈까지도 요구해서 그것을 받게 돼요. 본래 이것들이 누구의 것이었냐면 갈렙의 것들이었습니다. 원래 갈렙은 그나스의 자손으로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개종했고, 유다 지파를 대표할 정도로 완전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샘들을 딸에게 줌으로 그에게 약속된 지역을 자연스럽게, 물론 사위가 되겠지만 에돔의 후손 그나스의 자손 드빌의 족장인 온니엘에게 넘겨준 것이 됐어요. 딸 악사의 요구를 자기 자신의 권력 행사로 무조건 들어준 갈렙의 행위였죠. 좀 아쉬운 부분들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19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부스 족속도 아니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21절에 보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본문에서 골짜기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메크라는 단어로 계곡이나 협곡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커다란 평지예요. 평지, 넓은 구릉을 의미합니다. 이런 평지는 농업이나 목축업에 아주 유용한 토지가 아니겠습니까? 산지를 먼저 점령한 유다로서는 반드시 또한 취해야 할 그런 지역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해요. 이것이 평지 정복에 실패한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병거는 나무에다 철을 박거나 둘러싸서 그 강도를 높여 사용하던 전쟁용 무기였습니다. 고대 문서, 애굽 문서들을 보면 철병거는 팔레스타인과 히타이트 왕국이 전쟁에서 사용했던 강력한 무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것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본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철병거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라는 평범한 구실을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인해 평지를 정복하지 못했음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곧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부족해서 정복하기 쉬운 곳만 정복하고 보기에 정작 정복해야 할 곳 좀 어려워 보인다고 장애물로 인해서 그런 장애물이 있다 생각하고 정복하지 못했다라. 그들은 결국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하는 것이죠. 부분적인 승리들도 보여주지만 완전한 승리가 되지, 시원한 승리가 되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본문이 어두워져 가요. 베냐민 자손은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한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이 완전하게 취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거하게 돼요. 지금까지 잘해왔을지라도 온전한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의 재성과 우리의 계획, 우리의 의도, 우리 자신의 권력 행사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본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다 지파가 언제 철병거가 두려웠습니까? 갈렙과 함께 얼마나 힘차게 나아갔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까? 여호수아에 보면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또한 돌아보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나가기로 원해요. 적당한 순종, 적당한 신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내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 필요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사이에 하나님의 방법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만 신앙을 견고히 서게 할 수 있고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 철병거를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고 종국에 가서 시원한 승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순종의 사람으로 나가기로 결단합시다. 그리하므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시원한 승리를 매일 경험하시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속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로 하면은 뭔가 잘할 것 같잖아요. 뭔가 결과를 도출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몰아내야 됩니다. 철병거를 넘어서야 돼요. 철병거. 얼마나 두려웠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무너져가지고 거기를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너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확실한 약속 보십시오. 확실한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는 단어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쫓아내어 마땅한 곳 못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온전한 신뢰, 온전한 순종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적당한 선에서 나아가면 갑자기 내 의를 가지고 또 내 방법을 들이내밀면서 그 신뢰와 순종에 약간의 금이 가기 시작할 때 어둡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나아갑니다. 온전한 하나님 신뢰로 우리의 모든 방법들 세속적인 방법들 다 내려놓고 정말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서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시원한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연약함으로 그들의 세속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의 금이가 하나님 결국은 그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나이다. 끊임없이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가시와 같이 올무으로 하나님 그들의 삶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이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잘해왔을지라도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온전한 순종함으로 마음을 가다듬게 하옵소서.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기로 결단하기로 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어떤 세속적 방법도 깨들지 않도록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정말 승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해가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철병거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오니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철병거를 넘어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완전하게 성취하며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결단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철병거를 넘어서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취하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